세상에는 술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을 보면은 모택동 어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데요. 이 책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라기보다는 중국의 베스트셀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억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가 4억 권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이 해리포터는요, 전 세계 6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저자는 무려 1조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은요, 반지의 제왕으로 1억 5천만 권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도 1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해마다 3천만 권 이상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0억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말씀은 읽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게 되면요,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성경을 필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바이블 챌린지를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벌써 성경을 일독하신 분이 14분이나 계십니다. 성경은요,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자들도 보게 되면 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들도 있지만 농부와 어부도 있고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있고 또한 세리와 목자도 있고요, 그리고 의사와 같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성경이 기록된 장소도 보게 되면 어느 한 곳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어떤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성경은 저 바벨론 땅에서, 어떤 성경은 소아시아에서, 어떤 성경은 로마에서, 어떤 성경은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주제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은요, 오실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약의 주제입니다. 신약은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를 말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요, 서로 내가 잘못 말했다, 잘못 들었다라고 티격태격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1600여 년에 걸쳐서 각계각층의 40명의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각기 다른 곳에서 기록을 했지만, 놀라운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꽃 한 송이가 꽃받침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 이유는요, 성경의 온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저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모든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하나의 주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것이냐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와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살아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이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는 것은요, 뭘 말하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여기 살아있고 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존이라는 말인데, 이 살아있다는 말의 현재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요, 지금도 계속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살아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매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쉽게 매임을 당해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매임을 당하죠. 관계에 매임을 당해요.
질병의 고통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매임을 당하고 돈 때문에 매임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매임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매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육을 가진 인간은 매임을 당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을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을 당하지 않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매임을 당하지 않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매이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도 좋은 책이 많거든요. 감동을 줄 수 있는 책들, 또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들 뿐만 아니라 좋은 정보와 세상의 지식들을 가르쳐주는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 감동과 감화와 정보와 지식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책은 없어요. 그 어떤 책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책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니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베러 동인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라고.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하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어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자,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어요. 썩지 아니할 씨가 뭐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아니할 씨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들고 사라지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말처럼
우리 아름다움도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도 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세토록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고 세세토록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네.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성경처럼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한 책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했나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요, 미션스쿨에서 성경이라는 과목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미션스쿨을 하고 있지만 성경 과목이 아닌 뭐 철학 뭐 이상한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뉴스를 보니까 오늘도 중국에서는요 수많은 성경이 압수돼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가임의 저술가인 볼테르는 100년이 지나면 이 지구상에 성경은 단 한 권도 없을 것이고 기독교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집은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로 바뀌었고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로 바뀌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암흑시대라고 말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중세시대는 정말 영적으로도 암흑시대였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제들이 독점을 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은요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복음은 가려지고 교권주의는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존 위클리프는요 성경을 독점한 사제에 맞서 싸우면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로마 교회는 위클리프 성경을 불태웠어요. 이미 죽어 묻힌 위클리프의 뼈를 파내가지고 다시 불태우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은 박해를 당하였고 무시를 당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 가운데 이주일이 아닌 심주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2013년도에 저희 교회 단일 기도에 오셔서 간증을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평양에서 정치장교로 근무했던 북한의 고위급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위부에 있던 친구로부터 중국에서 구한 두 권의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한 권은 과학 동화라고 하는 책이었고요. 한 권은 라이프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과학 동화를 읽으면서 한국이 참 이렇게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고요. 이제 이어서 성경을 읽는데 이 첫 장부터 이게 너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그러면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뭐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좀 읽다 보니까 뭐 사람이 뭐 900몇 세까지 살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그래도 친구가 야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벽에 1시부터 시작해서 4시, 5시까지 이불 속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라디오로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좀 더 내가 구체적으로 배워가지고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탈북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중국에 7달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에 성경을 14독을 했다. 예?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저 부천에 있는 창조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반복하여 읽고 또 듣고 묵상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라고 해도요 10년이 지나면 그 책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몇 번 읽고 나면요 다시 읽고 싶지 않는 법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한 지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제가 한 교회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30년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감동이 되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열 번만 들으면요 사람들은 다시 들으려고 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말씀이 늘 새롭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선포해도 그 말씀이 늘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죠. 저는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봤어요. 목사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게 되면요 어떻게 목사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세요? 어떻게 목사님 우리 가정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게 되면 목사님이 그냥 우리 가정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다 깨뜨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누가 고자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고자질을 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행편과 처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기 활력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활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운동력, 즉 능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전 개혁 한글판에서는요 그래서 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외웠잖아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했죠. 이전에 예, 운동력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뭐예요?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다고 해서 다 운동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살아있지만 스스로 막 운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동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죽은 사람은 어때요?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요 꼬집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숨도 쉬지 않아요. 예, 꼼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떠죠? 살아있는 사람은 꼬맹이라도요 막 뒤집어 엎고 달려가고 난리 나잖아요. 제 집에 지금 손녀가 와 있어요. 근데요 시도 때도 없이 숨바꼭질을 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계속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열을 세고 예, 또 찾으라고 그러고 뭐 예. 여러분 꼬맹이지만 살아 있으니까 뭐예요? 막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예,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참 믿기지 않은 일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딸과 함께 병원을 찾았던 어머니가요, 예,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 어머니의 시신을 화장터로 보낸 거죠. 그런데 이 화장하는 기계에 이 관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딸은요,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그러한 어떤 징후를 포착한 거예요. 어머니 얼굴에 쓰여 있던 마스크가 약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기계 작동을 멈추고 확인해 보니까 어머니가 죽지 않고 살아 계셨던 거죠. 하마터면 살아있는 어머니를 화장할 뻔했어요. 예?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람은 살아있으면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으면 움직인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이 흑암 가운데 빛이 임한 거예요. 예? 궁창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궁창은 하늘을 말하잖아요.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에 물로 나뉘어졌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먼저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물음에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선포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여러분은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했어요. 계속하여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막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서로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들어맞아가지고 뼈들이 서로 연결됐어요. 다음에는요,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다음엔요, 살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살 위에 가죽이 씌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아직 그 속에 뭐가 없었다는 거죠? 생기가 없었어요. 그때 다시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합니다. 에스겔 37장 9절이죠. 자, 우리도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다 같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자 말씀대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물론 이 환상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마른 뼈 같은 죽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영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도 헛되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나중에는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운동력,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된 말씀대로 병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기도 하는 거죠.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언제 부르짖는다고 돼 있어요? 고통 때문에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고통이 다가와야만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법이 있어요.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데요. 그런데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서 그를 고치시고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고치시는 장면들을 보세요. 뭐가 먼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고치실 때 있잖아요. 누군가를 고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이 화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가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빨리 성장하고 부흥한 건강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가장 빨리 건강하게 성장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받을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에 그들은 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때에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역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운동을 말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을 받는 시간에 막 심령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는 시간에 자기의 죄악이 생각이 나서 막 통곡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병든 부분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눌렸던 자들은 자유함을 얻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현장을 보지 못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받으니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내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병들거나 죽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칼로 찔러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내 영혼이 병들거나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니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만 듣는다는 것이죠. 자, 저는 우리 오린교회 성도들이 이제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아, 이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처음, 그 말씀의 생생한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찬양합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을 당하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도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때도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202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매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가정에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요 죽은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오늘 이 말씀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믿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매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이여 매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운동 이렇게 눈길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는 말씀이시며 세대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성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 안에 병든자는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원 지경 가운데서 건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내 우리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소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